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재해가 온다면 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네. 우리나라 또 윤 대통령 정부의 예. 성공을 위해서 조그마한 미라리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금 총리 후보로 네. 그 한덕수 전 총리께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군이 압축됐다라는 정도로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4월 초 그리고 너무 기다리시지 않게 저희가 인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보통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거나 내정하는 것이 비교적 많은 관례였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향후의 정책도 크게 두 파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그거는 보호주의보다는 개방주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일일이 지시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많은 걸 맡기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필요 없는 규제가 적은 나라, 자유로운 나라, 보복이 없는 나라 그리고 민간들이 활발하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나라.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부 보수정부에서 두루 관료를 지냈고 고향도 전주고 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무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은 분이죠. 훌륭한 분이고 네. 그런데 그 언론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에 방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경제 총리가 돼야 한다 그러는데 총리는 경제만 가지고는 조금 안 되지 않느냐. 국정이 경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각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국민통합과 지역사업에 적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후보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권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문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